안녕하세요. 선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선선생입니다. 금일은 이퍼지 돌발사항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초보 용접사분들이 필드 현장에 가시면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퍼지를 할수 없는 상황이나 퍼지가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금일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뭐 조치를 취하는 꿀팁에 대해서 도움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선생 용접교실.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럼 두 번째, 퍼지 페이퍼의 활용.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자, 이거를 소제목으로 바꾸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은 이제 이 정상적인 퍼지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정상적인 퍼지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은 어떤 것이 있냐? 벽이, 월이, 또 구간 확인이 힘들고, 플랜지가 있고, 용접부가 있습니다. 여기 용접부에. 그럼 지금 열려있는 오픈된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어떤지 불확실성이 매우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정답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플랜지 타입인데, 여기는 이제 무슨 타입으로 돼 있어? 버트 타입으로 돼 있어요. 버트 타입이 뭐죠? 맞대기죠? 백을 넣는 구간으로 돼 있고, 재료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서스인데, 요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하나밖에 안 열려 있어요. 답도 없죠. 뭐 주입해가 밀봉해야 되는데, 지금 벤트를 어떻게 하지? 맞죠? 배운 대로 하면 주입을 해야 되는데, 벤트를 하면 주입을 할 데가 없고. 애매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갭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갭퍼지를 어떻게 하노? 벤트가 없는데.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여기 막혀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어디? 구간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물론,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예시라고 한 거예요. 예시. 예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는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시에 대한 답을 드리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이잖아요. 우선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높아. 맞죠? 막아요. 뭘로? 퍼지 페이퍼로 막아버려.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요. 맞죠? 막고 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이 호수 있죠? 호수. 호수를 이렇게 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꺾이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생이 같은 걸 묶어. 그럼 지금 앞으로 밀어넣었지만 반대로 보죠. 이해가 됩니까? 그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림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제 스펀지로 막아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가 뭐가 된다? 주입. 여기가 뭐가 된다? 벤트. 그럼 우리 호수 꺾이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수가, 가스호수가 되게 굵은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탁 이렇게 안 접혀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꺾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막 반생이나 전기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제 말아가지고, 실제로 호수가 우리 지팡이처럼 요렇게 주입구가 되죠.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일단 묶어가지고 이제 알곤이나 질소가 되죠. 퍼지. 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집어넣고 스펀지 넣어가지고 주입이 되고 벤트가 되고, 여기 퍼지 페이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성을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주입구 하나로 퍼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를 퍼지 페이퍼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금일은 특별한 변수가 있을 때 퍼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학원 구조물에서 좀 보여드리지만 외부에 벽이 있고 배관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라인이 확인할 수가 없고, 퍼지를 한쪽에만 할 수 있는, 만약에 용접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용접 포인트가 지금 이제 한쪽에만 할 수 있는 용접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용접구가 만약에 이제 바깥쪽, 요쪽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퍼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됐는데요. 우선에 이 안쪽을,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을 퍼지 페이퍼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어차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퍼지 페이퍼를 넣어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스펀지를 똑같이 만드는데, 이 반생이나 이런 것들로 요거를 꾹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스펀지를 U자로 엮어서 역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주입구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든 뒤에 이 스펀지를 다시 요렇게 주입에 넣어주게 됩니다. 용접부에 넣어주게 되면 이 자체가 안쪽에서 주입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접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입구에 용접부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입이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주입과 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실제로 이제 파이프가 있다고 쳤을 때 벤트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막아도 되고 이것도 한번 스펀지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이 이제 뭐 벤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좀 변수가 있을 때 주입과 벤트를 동시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